이진욱의 비하인드. 바로 화장 안 했지? 바로 출근했어? 네. 바로 여기로 출근했어? 아. 네, 저희 지금부터 시작할 콘텐츠는 대나무숲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책임지는 거예요? 크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송강이 욕망으로 괴물이 된다면 땡땡 괴물일 것이다. 근육 괴물이죠. 근육 괴물이랑 마이크 괴물이랑 한번 만들어주세요. 열속성이 이시영이 서희경 같았던 순간 있다면 늘, 내 순간 늘 지금도 약간 서희경 서희경이랑 이시영이 싸우면 누가 이시영 서희경이 이시영 조용히 하세요. 홍초는 맛있어. 아직 맛있어. 실제 편상욱과 이진욱의 성격은 얼마나 비슷한지. 뭔가 상욱이는 뾰족한 면이 있다면 진욱이 형님은 되게 둥글둥글한 그런 낙천적인 느낌이시고. 저는 더티 섹시. 오빠 이제 턱수염을 기른 뒤부터는 약간 더티 섹시. 엉기는 이제 강이 이쪽이고. 아 형들 엉기예요? 엄청 옛날 얘기들 하셨나요? 저 옛날에 수상한 그녀 같이 찍었었는데 그러시네. 수영장 신는데 옆에 또 위에 상의 탈을 하나요? 하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때 엉기다 미션 잘 가라. 안녕하세요. 스위톤에서 편성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합쳐 나와요? 아, 보여줘야겠구나. 암호의 세부. 암호의 세부. 스위톤 시즌 1은. 아, 그냥 들어서 보여줘, 정확히. 잡혀가면서 끝났는데요. 스위톤 시즌 2는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면 두 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와 코끼리도요. 이진욱의 비하인드.
시작. 너무 미안하고. 재밌네. 네. 한번 들어가세요.